체게바라의 노래 드디어 7회 럭키 7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7회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형 생각이 건 거고 그거. 그렇지. 아닌가? 아니, 아니랍니다. 그 안경은 뭐예요? 아 이건 뭐 기본 라이방 정도는 있어. 또 여름 분위기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저기 처음에 인사하실 때 여러분 반갑지? 요. 요 이거 재밌었어. 아, 처음에는 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대중적으로 잘 통합니다만 일부 진보계층에서의 어떤 폄훼, 비난 이런 대중적으로도 안 통합니다. 아, 네. 대중적으로 안 통하는지는 공중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뭘 알아? 그게 YS 시대 유머예요. 이게 유튜버 따위들이 그렇습니다. 자, 7회 맞이했는데요. 두 갈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보, 두사부일체, 두테르테. 두테르테는 아닌가? 두관식? 두관식? 김두관형? 두관형? 두관식으로? 예, 두관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일단 그러기 전에 우리 전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새로운 변혁 에너지를 시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 전일빌딩 총탄자국 밑에서 구 전남도청사 역사재 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또 가수로서의 가치를 한번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바로 두 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운 가슴을 느끼고 왔죠. 역시 날도 뜨거웠습니다. 예, 역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아, 네. 그것도 있었죠. 공연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으나 아, 저번보다는 진일보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가 삑사리가 나서 그렇지 노래를 우리 좀 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소리가 음량이 크고 하면 하울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음에 간섭이 생겨요. 자꾸 삐삐 나니까 힘들어요. 하울링은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 영화는 개 나오는 예. 송강호와 이나영 씨 나왔던 그 개 영화죠. 네. 개 영화가 크게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음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힘든 거야. 좀. 우리나라는 왜 개 영화가 성공을 못합니까? 개 영화가 해화동이라고 영화가 있었죠. 개화동. 그 개가 한 20마리 나오고. 옛날에 그 개 잡아먹는 거, 그 이름 뭐지? 배두나 나왔던 거. 개 잡아먹는 아파트 거. 아파트 지하에서 개 잡아먹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이죠. 플란다스의 개. 그게 이제 플란다스의 개가 한 10만 안 되는 바람에 개가 됐죠, 영화가. 아,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 아, 좋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의 추억 가면서 봉준호 감독이 대중적으로 확 세몰이 하는데 사실 플란다스의 개나 뭐 나중에 나왔던 옥자나 무슨 뭐 그 괴물이나 이런 영화와 비교해도 메시지가 사회에 대한 비판 메시지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이 일관돼요. 봉준호 감독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괴물보다 플란다스의 개를 훨씬 재밌게 봤거든요. B급 정서도 있으면서도 그렇지 B급 정서야지 명쾌한 원래 이제 봉준호 감독이 했던 단편에 지리멸렬이라고 있는데 그 단편에 보면 검사,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 완전히 작살내거든. 그러니까 그 사회 비판 의식이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은 대작을 만들 때나 작은 영화 만들 때 일관돼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또 봉준호 감독이 연세대에서 이제 시위를 하다가 화염병 처벌법으로 미끄러져서 화염병 제대로 못 던져가지고 조용 가네 이러고 정경도는 죄는 뭐야? 이러면서 잡혀갔어요. 열심히 했던 사회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 연세대 앞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서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본 후배들이 저하고 이제 방송을 했었죠. 그러면서 준호 형 가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 화염병 처벌법이라고 잠깐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때 구속됐어요. 우리 저기 남태우 선배님은 여러 B급 이야기 할 때 굉장히 얼굴 화색이 도는 것 같아. 본인이 B급이라서 그런 것 같아. 아니 B급이라기보다는 아는 분야니까 네. 뭐 그래. 또 B급은 B급이 아니에요. B급이라고 해야지 뭔가 어감이 살아. 아 그렇지 좀. 네. 그렇지. 우리 이제 정치학하는 사람들 중에 퓨퓰리즘, 파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프랑스식 발음으로 뽀뿰리즘. 뽀뿰리즘 이렇게 해야지 딱 맛이 살아서. 맞네. 그런 게 뉘앙스가 딱. 뉘앙스가 딱 있는데 사람 피플을 뽀뽈로. 맞네. 그 다음에 칠레는 뿌에블로. 다 이게 쌍비읍 발음이 그렇지. 가까워요. 피피 예. 되잖아. 예. 엘뿌에블로, 뽀뽀로. 저희는 또 피플 파티 했잖아. 민중회당도 하고. 아, 그렇죠. 그 제 주례 선생님이 프랑스 일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인데 국제장치 학회 회장도 하셨고 이분 늘 이제 뽀뽀리즘 이렇게 하는. 너무, 뭔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원 발음에 가까운 거 같아요. 원 발음인데 문제는 또 이분도 뭐가 하면은 베스트 팔렌 조약을 웨스트 팔레야 조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양세에서 보여지는. 근데 뭔가 좀 유럽적 느낌이 나면서 좋았어. 아 유럽 우리가 좀 구라파 아닙니까? 아, 저 우리 이제 광주 집회 구라파. 이야기하니까 집회 예. 구라빨이지 형은. 예. 구라빨이지. 구라빨도 있고. 구라빨. 구라빨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 역사 이야기를요. 요즘 젊은 애들은
역사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겠죠. 특히 한국사 이야기나 중국사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서 살짝 넘어서 유럽사로 가면은 또 약간 바다를 발라줘야지. 바다를 발라주면 또 괜찮아. 미국사 또 미국사 이야기하면 또 좋아요. 아. 미국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 모르거든. 독립전쟁 이후 정도 조금 링컨 뭐 이 정도 말고. 아, 그렇죠. 잘 모르고. 그 영주권 과정할 때 그 역사 그 시험 치는 거. 시험 쳐야 됩니다. 네, 시험 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부터 이 정도. 네, 그렇죠. 정도밖에 모른다.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워싱턴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전정부 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한국은 이승만 위대한 대통령은 아니고 이제 전정부가 없긴 했었으나. 전정부 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 그렇지. 임시정부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 그 슈킹하고 또 본인도 그 임시정부 제일 첫 번째 대통령이었고. 그렇지. 임시정부 슈킹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수정주의적 주장인 거고. 아, 그렇구나. 또 그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든가 수정주의 사관인 거고.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또 조금 달라요. 달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승만에 대해서 사기도 그렇고 사기는 많이 쳤잖아.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일부 기여한 건 있겠지. 당연히.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거든. 네.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데가 미국의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적인 고향 같은 곳이야. 아, 맞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무능, 그 다음에 독재, 그리고 또 6.25 전쟁을 막지 못한 죄,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탄압한 죄, 이런 것들은 큰 죄입니다만, 이승만이 가졌던 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그 얘기 하면서 앞에 이제 서두에 잠깐 얘기를 한 건데, 광주 집회 얘기 살짝 하면서 이제 바로 두 갈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더웠어요. 더웠다. 광주 집회 더웠어요. 더웠다. 뭐, 감회가 새로웠습니까? 더웠습니다. 더워 죽겠다. 더워가지고. 잼버리아가 아니잖아.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다음번에 공연할 때 우리 연습 제대로 좀 합시다. 아니, 노래가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감정을 살렸어요. 그리고 리듬도 좀 맞춰졌고. 조금 이제 사전 준비는 조금만 더. 아니면 이제 음질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하면. 물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태우 형을 평가하자면. 왜냐면 네. 저는 제 스스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네.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네, 무슨. 그 태우 형이. 트롯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분은 락으로 가요? 락? 통기타라거나 락 또는 메탈. 락. 메탈. 아, 이쪽에 좀 메탈로 가야 된다. 스피릿이, 스피릿이 있는 것 같아요. 랩은 원래 또 되니까. 우리 락 스피릿 하면 또 우리 박 교수님이. 아, 우리 옛날에 같이 그 선글라스 끼고 빨간 넥타이, 까만 넥타이 메고 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뭐,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된다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저희가 접근해서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제가 이제 뭐 같이 우리가 느낀 겁니다만 영원함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숟가락 하나라도 다 모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여서 더운데 또 대구 출신들 우리 대구 삼총사가 역사적인 광주에 가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가 의도를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지만 국민이 하나 된 힘으로 국난 극복에 나서자. 네. 뭐 이런 저는 그리고 의미가 있잖아요. 집회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 얘기 드리고 싶네요. 어제 우리 세 명이 나와가지고 박찬영 교수가 지금 이 자리에 보수 쪽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아닌 저쪽 인사들이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정말 귀하다. 그렇지. 나오시기 쉽지 않지. 사실 지금 주변에서는 뭐 또 저쪽 인사들은 그 사람들 못 믿는다. 뭐 같이 놀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귀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우 중도 합작 집회가 저는 정말 새로운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것 같은 중도들을 네.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당도 정말 많이 변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정말 이 몰상식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동참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네. 이게 정말 전국민적인 이슈로 퍼지면 정말 큰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집회가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예, 어디에 예.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 예. 예, 그런 마음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저도 딱 광주인데 기념비적인데 내가 우리 그렇죠. 선배인데 전두환 집에 불을 지르고
여기 광주에 오니까 참으로 감이 그걸 갑니다. 자랑을 했어야죠. 그거 하고 싶었는데 좀 해줘야 되는데 지가 하려니까 좀 그런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전두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끝나버렸어. 예. 그리고 전... 바로 노래가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이 또 명구스럽잖아. 아니 이분이 이래 봬도 전두환 생과 방화 미수범이에요. 뭘 미수야? 이게 지금 아, 전소되었대. 전소되었대. 아 전소. 왜야? 전소되었대. 아 이게 예. 공소장 여기 띄울까 있는데. 예, 전두환 생가를 태우신 분이에요. 이 학생운동 할 때 전설적인 분. 광주의 한을 예. 우리가 뽑은 대통령 내 손으로 처단하자 이런 자세로. 그래서 아, 전두환은 우리가 뽑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대구 사람들이 뽑았지. 체육관이. 그래서 체육관에서 뽑았지. 체육관 뽑았지. 지지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또 음으로 양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광주의 한을 푸는데 일조하여 그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내 스스로도 보람이 있고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 전에 잘리 뿌는 바람에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체계바라 정신으로 노래는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체계바라도 우리가 이 체계바라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가지고 과거의 20대 때 열정, 혁명 이것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나이 들어서도 그 얘기하면 철없는 거 아니야? 아니 또 체계바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쉽게 말하면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자유롭다. 체계바라를 상품화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체계바라가 저 사람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상품으로서 뜬 거거든. 그렇지. 우리도 똑같은 거야. 우리도 그렇지. 체계바라를 상품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뭐 나 지금 저보고 뭐 체계바라처럼 뭐 볼리비아 가고 미쳤어? 그러니까. 못해. 그렇지. 볼리비아. 좋아해 알고 보면. 볼리비아 가도 더워 죽는다. 아, 그렇지. 더워 무시해. 진짜. 잼버리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체계베라가 가졌던 젊음, 열정, 변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시너지를 받아서 한번 좌우 중도도 좋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지.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진입 장벽이 좀 낮게 편안하게 오셔서 아 저거 뒷배경인데 저 빠갱이들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래도 하고 영화도 하고 뭐 지들끼리 검증도 되지 않은데 수준이 다른 평론이라는 이따위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리톤이 또 진보 최고의 바리톤 별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바리톤을 하게 됐어요? 테너를 안 하고? 아, 이 테너 바리톤 베이스는 자기 목소리의 음역대 아,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음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나는 베이스밖에 안 돼. 그 이문세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고함 안 지르잖아. 안 지르지. 근데 나지막하게 부르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고 딱 이렇게 필링이 딱 꽂히게 해주는 게 저음을 잘 부르는 사람이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인데 묵직하게 가지 소리 없이 강하다 이거잖아 쭉 가지 내간자 느낌 제 말에 좀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막 임재범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음이잖아요 네. 근데 엄청 두꺼운 소리 저음 그렇지 지금도 기억 속에 뭐 이런 두꺼운 소리가 있잖아요 보통 소리가 두꺼우면 베이스나 이 낮은 음역대인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목소리를 임재범 씨도 원래 목소리가 아주 가늘고 네. 좀 그런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었대요. 그 네. 옛날에 메탈 하던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네. 가성을 많이 내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래. 그것도 그래요? 근거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는 언제나 매력적인 중저음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노래를 갑자기 노래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개 얘기하다가 체계바라 이렇게 개도 들어가고 네. 노래 다 보통 하잖아. 일반인 분들이 노래방 가면 내가 원키 부심이란 게 있어요. 원키로 불러야 이게 노래 제대로 부르는 거다. 자기하고 안 맞는데 따라가는 거지. 전혀 안 맞고요. 자기가 가장 잘 낼 수 있는 음역대로 낮춰도 되고 올려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키를 변경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우리는 키를 몰라서 몰라요 우리는 아예 모르기 그렇구나. 때문에 상관이 네. 없습니다. 저는 뭐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거의 꼬장 피우는 겁니다. 꼬장을 피우.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소개는 이제 특별 공연 이렇게 가수 이렇게 소개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퍼포먼스잖아 퍼포먼스. 근데 스스로 가수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렇지.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네, 적당히 또 웃음도 들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패러디 곡도 부르고 전곡도 부르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너무 길게 했어요. 원래 두테르테식으로 할, 아니 두테르테 두관식으로 할라 했는데. 뒤에 방송 없다고 하니까 말수도 느려지고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걸 편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편집 노래 먼저 하나 해야겠다 노래 안 마시죠 예. 그래요 그러면 분위기 예. 잡는 차원에서 식품의 골든펍스하고 식품 노래자랑을 쥐 거니까 좀 쥐가 두 개 바꿔서 하면 됩니다 예.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한 15분이 흘러버렸어요 예. 아니 재밌는 얘기 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괜찮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지난주에 우리 바람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아, 우리 바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곳으로 네. 가요. 모든가 아, 지금 이 바람은 윈도우 오브 체인지처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가자. 이런 이미지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잘 부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찾으셔가지고.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따라 해도 됩니까? 아, 따라 하세요. 아, 따라 해도 네. 된답니다. 예. 네. 좀 망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요.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컥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간주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넘기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저음 노래를 부르면은 예. 나중에 웅얼웅얼 돼가지고 노래 안 돼 뭐가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테너예요. 테너 음역세 자체가 예, 고음에도 좀 특화된 게 있고. 아니 젊었을 때는 제가 좀 고음 좀 했잖아요. 지금은 완전 이제 지금도 음역대가 높아요. 음역대가 높고 예, 저는 고음보다는 중음에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고음 중음 저음 아닌가? 형은 저지름 그 정확한. 왜냐면은 왔다 갔다 해. 보면 나보다 더 왔다 갔다 해. 음역을 못 맞춰. 형도 근데... 그냥 바리톤 음역대예요. 내가 바리톤이에요? 네. 아, 그래요? 중간 정도의 음역대고. 가급적인 노래는 안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치평론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좋아요. 좋아요? 아, 오히려 그렇죠. 정치평론의 목소리는 안 좋은 사람은 윤동세나 이제 선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왜 안 좋아요? 같은 바리톤인데? 목소리 너무 좋은 맛. 정치평론 목소리가 좋은 맛. 아, 그렇죠. 그럼 안 좋다는 얘기야,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유시민, 네. 이철이 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사람들을 봐요.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잖아. 약간 카랑하잖아. 아, 그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귀에 꽂히거든. 정치. 이동영도 네. 카랑카랑. 이동영도. 그렇죠. 이동영. 저는 카랑카랑 쪽은 아니잖아. 카랑카랑. 아니 그런 면이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 있어. 약간 끌고주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목소리가 좋아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는 장점인 게 사투리가 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야.
우리가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완전히 매끄러운 서울말씨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들한테 이렇게 안 들려요. 각인이잖아. 각인이 안 되는 목소리야. 사투리 덕을 보는 거야, 사실은. 덕을 보는 거지. 네, 사투리 덕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뭐 배우나 이런 경우도 자기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투리가 섞이는 게 그 특징을 더 잘 잡아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나 드라마도 예전에는 뭐 다른 분야도 뭐 쇼호스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일정한 표준어가 안 되면 아예 안 됐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캐릭터 유시민 작가님도 본인이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해요. 형하고 다른 게 뭐냐면 형은 약간 웅얼웅얼 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약간 저는 안에 내부에 공명이 있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그 발성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리를 않죠. 밖으로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소리를 그 최대한 밖으로 이렇게 네, 날 것을 꺼내잖아요. 뭐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건 이게 아니고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소리를 밖으로 쉽게 그렇지. 딱 와닿도록 발음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저희는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을 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사실은 사투리 교정 프로그램을 돈 주고도 들었는데도 교정은 안 돼. 교정은 안 돼. 남도 쪽 사람들, 전남, 경남 그쵸. 이쪽 사람들이 잘 부르는 거 같은데 예술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성향도 있고 이건 제 식의 평가인데 말에 고저장단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지. 네. 오히려 그 노래를 부르는 데는 유리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곡창지대. 호남 쪽이 곡창지대기도 하고 바다도 인접해 있고 경남도 바다가 사람들 있고 굳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할 필요가 그렇죠. 없었다는 뭐 거지. 한국 현대사에 네. 나오는 거죠. 왜냐면 TK는 천석지기도 없는데 여기는 만석지기잖아. 그렇죠. 천석지기 없으니까 남은 게 뭐야? 문경세제 건너서 과거급제하거나 아니면 쿠데타 일으키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TK 최고부자는 이제 경주 최고부자 만석군이죠. 그렇죠, 그렇죠. 만석군이고 전라도 최고부자는 그 인촌 김성수 집안. 아, 김성수 집안. 10만석, 20만석 지기를 그러니까 했다. 이게 뭐 20만석 지기를 했고 다르구나. 그렇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집안. 거기도 만석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대로 가면 그쪽이 보수였잖아. 이쪽은 이제 탄압 좀 받고. 기호노론이라고 하지. 기호노론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북이 원래는 기호노론은 우리 이제 기호 지방. 네. 기호학파 기호학파 기호노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거기에 지킬 기자의 호수호자예요. 그 호수가 어디 가면 제천 의림지입니다. 제천 의림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제천 의림지를 왜 지키냐면은 거기까지가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의 녹봉받는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학파 기호노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또 농사도 짓고 곡창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니지 뜯어먹는 거야. 민중수탈이야 쉽게 말하면. 아 호수를 지킨다며. 호수 그 민중수탈인 거예요. 전부 다 양반들의 녹봉이잖아. 아, 호가, 가구호, 뭐 이런 의미. 아니, 그거는 호수. 호수예요. 제천 의림지를 까지는 계신데. 그게 이제. 기득권 할 때 저 기득권 땅이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진관 체계에서 재승방적 체계로 바뀌잖아요. 군대 체계가. 진관 체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애초에 이제 그 김종서 장군이 사군 육진 설치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변방에다가 군부대를 많이 설치하는 거야. 근데 조선 중기로 가면 그걸 없애버리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는 뭐냐면은 국경지대에 군사가 배치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무역이 융성되면은 이 변방이 잘 살게 되면 언제든지 중앙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양반 기득권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변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늘 오랑캐들의 적당한 침략을 받아가지고 약탈당하고 해서 못 살아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부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보면 이성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잖아.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중앙 집권의 역사예요. 지방을 멸시하는 중앙 집권의 그러니까 역사.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도 열심히 뭐 하고 여진 거란 뭐 이렇게 있고 한데 이제 탄압받고 이러니까 옆에서 부추기고 조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참에 칩시다 이래가지고 그치, 무역도 했잖아 거기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 아주 위기죠. 인구 소멸의 위기에 완전 위기지. 있는 거지. 그래 그게 우린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가 서울 중심의 발전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도로를 닦고 공장도 서울에만 짓고 특혜를 줘서 서울이 발전한 거다라는 그렇지.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지방 기업들을 탄압을 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프로스펙스 없어져 붙잖아. 아 그렇지. 국제상사. 4등 하던 거 5등 하던 거 작살 내붙잖아. 자 일단 광복절 특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지금 나오는데 저도 믿기 힘들 정도로 그 하필 광복절에 일본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역사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일본은 우리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일 안보 경제 파트너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심지어 이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일본에 있는 그 미국과 합작한 그 후방 기지 덕분에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한미일의 이 긴밀한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엔사 후방 기지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일본 했고요. 외교부 장관이 할 발언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세력은 인권 운동가나 진보 행동가로 위장해서 지금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뭐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놓지 왜 안 잡아놓어? 없거든. 그렇죠. 없거든. 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실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경산 전체주의가 지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경산 파시즘, 경산 전체주의. 경산당 정권. 예, 네. 경산 전체주의. 경산당 정권. 네.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멸경. 예, 네. 멸경. 공산당 정권. 네. 경산 전체주의가 심한 건데. 우리 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좀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필 광복절에 이렇게 일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다수의 국민들은? 그래서 말이에요. 네. 제 느낌은 그냥 80년대 사는 80년대 초반에 사는 사람. 거의 이승만 때 사는 사람 같아요. 이승만보다 더해요. 아, 더해요? 전두환 수준이에요. 그럼요. 전두환보다도 더하지. 전두환 수준입니다. 전두환은 지금, 그래도 뭔가 아니 자기가 뭔가 불법적으로 정권 잡은 것 때문에 뭔가 파 맞추려고 이것저것 했다니까. 근데 보수들도 전두환을 인정 안 하거든. 전두환 열애야. 운이 좋았을 묿이야. 전두환은 그 삼조왕도 있었고. 예. 보수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군사 정권이야. 돌격대지 뭐. 돌격대인데 그 전두환 수준인 거지. 그래 제가 말씀드린 그 특히 이제 건국절 그 예. 이야기는 헌법 부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헌법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첫 줄. 그렇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네. 메리 나오잖아요. 이 첫 줄을 부정했다. 이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봅니다. 아,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체를 부정했다. 국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마침 그날 또 고모호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네. 고모호수로 덜 맞아가 이래 된다. 아니 고모호수로 너무 맞아서 이 친일적 사고가 아주 극도로 가버렸나. 아니 이 한미 동맹이 일본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북한이 안 내려온다 이따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거죠. 아 그 참네. 그 윤석열의 고모호수가 문제야. 부모 조부까지 전부 다 일본 그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 명문가네 나름 그 당시 똑같은 대학. 그 당시 명문가가 일제강점기 때 명문가가 뭐겠습니까? 참. 그리고 윤석열도 일본에 가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학교에 연수를 간 거죠. 아니 그때 그때는 일종의 선진문물을 도입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많은 또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자나 좌파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좌우 뭐 경랑 속에 빠졌지만 일본에 가서 공부했다는 자체가 친일파일 수는 없겠지만 당연하죠. 와서 이 그 소위 말해서 좀 서구나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면 새롭게 사고가 확장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족을 죽이는 또 앞장서는 그 악문을 써버리는 아니 제가 그 문보성 장학생 일기에 대해서 일본의 문보성 장학금으로 갔다 오신 분한테 확인했습니다. 아, 확인. 제 은사입니다. 문보성 장학생으로 갔다 오고 오셔가지고 교수도 되시고 뭐 장학까지 하신 분인데 확인을 했는데 문보성 장학생 일기 때는 웬만하면 다 안 가려고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았고 눈치 보이잖아.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이 아버님 가셨다는 거야. 그런 게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 한국에서 출세한 고위 관료들 중에 미국 유학파 중에 주립대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하버드대나 뭐 위스콘신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예, 위스콘신 같은 데도 있고 왜 그러냐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전부 다 돈이 없어서 다 주립대 갔대.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맞지. 그럼 미국을 많이 갔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랬죠. 미국이 그때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줬대요. 주니까 맞아. 그래서 미국 주립대학교를 엄청 많이 갔지 일본의 무성 장학금 받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초창기 때 그렇겠네. 그리고 근데 이제 2기 3기 4기 넘어가면서는 많이 갔대요 일본을.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뭐 아시아나 다른 나라 유학생들 많이 받잖아, 우리도. 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이제 아프리카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 그런 개념이겠죠. 우리도 저기에 그렇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다른 뉴스가 있나요? 네, 네. 그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아, 여론조사? 예, 네, 여론조사 중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물은 기자? 여론조사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나는 중도 성향을 가진 기자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한 75%가 중도한테? 예,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기자들한테 물었더니 한 75%가 못한다. 예, 잘한다가 한 15% 정도 있기는 해요. 예, 그 정도로 다양한 계층에서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엉망이다. 이게 저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그럼 10%는 뭡니까? 묻지도 마라 짜증난다 이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따위 걸 물어서 예, 되겠나? 어디 여론조사입니까? 기자들 중도 그러면 기자들 상대로 기자들 상대로 물었대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설문 같은 그런 거였고. 네, 네. 자, 그다음에 정말 이걸 다룰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이 천공, 네, 네 김수염, 네. 천공이 며칠 전에 이것도 뭐 작년 재작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이 정법 강행이란 걸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목이 12,996강이고요. 천공 정법 강의가 제목이 화류계 종사자의 자존감.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류계 종사자의 자존감. 이거 생각나죠? 와, 네. 예. 근데 이 방송을 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여성분이 뭐 바 같은데 그 근무를 하시는 바텐도 있고 일을 있죠.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죽은대기도 하고 아, 그렇죠. 이런 어떤 직업의 의식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기도 힘들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위 말하는 이 화류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가르침을 달라. 했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류계는 말이야. 화류계를 무시하면 안 돼.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야. 그 또 화류계 종사자들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름 인정받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데서 또 쉬고 또 이 수준 높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연결이 돼서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 연락도 오고 뭐 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삼보토건 얘기 같은데 아 그런가? 그렇죠.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화류계는 나쁜 것이 아니다. 최고의 장점을 가진 것이다. 물론 앞에 명제는 네. 맞죠. 직업의 귀천이었고 그게 요즘 배운 분들 많고 또 일정한 카운셀러 역할을 해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좀 휴식을 줄 수 있고 그 뭐 긍정적 에너지 있죠. 그런데 뒤쪽에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권장상 비슷하게까지 가네. 화류계에 종사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서 무슨 경험을 쌓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공한 회장님을 만날 수도 있는 직업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천공이 말한 대로 그 독일 함부르크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 샤먼에 빠져 있는 대통령이라는 네. 그런 얘기. 실제로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우리 대통령이 따라 실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 계속 그런 수순이잖아요. 해외 언론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진짜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영부인 칭찬입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저는 자백이라고 봅니다. 아니 앞에 나왔던 이야기의 맥락을 쭉 읽고 그분밖에 안 떠오르는데 나는. 아니 안혜욱 회장님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는 게 아닌가. 예. 아니 뭐 해줄래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아 그렇구나. 뭐 이게 예. 자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입니다. 최근에 한 건데요. 내년 총선 투표 어디에 하겠냐, 야당에, 민주당에 하겠냐, 국힘당에 하겠냐가 저는 이 50% 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민주당이 50.8%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33.2%, 17.6%포인트 차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요. 신기한 것은 또 제3세력에게, 예, 제3세력에게 투표하겠다는, 그것도 한 16%. 16%. 그러니까 요즘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신당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요. 저쪽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 그냥 죽을 수 없어. 가만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6% 틈새 시장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나 그렇죠, 움직여야지. 그렇죠. 사실 뭐 열성만 얻어도 대성공 아닙니까? 교섭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우리 뭐 자체 주장입니다만은
수준이 다른 평론에서 한번 다뤄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수평 논리. 예, 수평 논리에서. 그래서 신당 레시피를 한번 공개해서 네. 신당동에서 떡볶이가 지금 어떤 걸 넣으면 좋은지 뭐 이렇게 유승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이따가 한번. 오늘 방송 제목이요? 예, 국힘 신당, 민주당 신당? 뭐 어떤 데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딴 제목은 예. 신당 레시피 공개. 예, 아, 신당 레시피. 신당동 떡볶이. 도대체 어떤 예. 놈들 쓸까가 그 일이 되느냐. 요 얘기를 민주당. 예, 우리가 나름대로 라인은 많지만 우리의 가장 최측근 빨대. 예, 빨대. 왕빨대. 수평 논리에서 다뤄보자. 본인인지 몰라. 스트롱. 예, 스트롱. 스트롱 쪽 빨대. 빨아가지고. 쪽 빨아가지고. 한번. 예. 누구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예. 수평 논리. 신당동 떡볶이 얘기 한번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단신 같은 걸 보면요. 자, 국풍 2023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풍 우리 80일 그 네, 잼버리야 불렀잖아. 그렇죠. 80년대 그 광주 민주항쟁이 끝이 나고 뭐 새로운 바람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래서 81년도에 예의도에서 물타기 한 거죠. 예, 불놀이야 하고 그 바람이요. 이번 그 잼버리 사태를 그 급 마무리하면서 K-팝 공연 동원하고 이런 거 를 국풍 2023이다. 야, 진짜 옛날이다. 40년 전 거 그대로 하네. 그 저기 윤석열이 좋아하는 자유주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국가의 폭력이죠. 그렇지. 국가 민간을 동원해 가지고 아, 국가의 술술을 오히려 보충하려는 뭐 그런 시도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문화 예술을 검사들 술안주로 생각하는 수준이다. 그거 아닙니까? 한국인데. 와, 그 잔디가 손상된 정도가요. 네. 그냥 완전 완전 갈아엎고 해야 되는 수준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한때 축구인으로서 예, 홈구장인 우리 홈구장인 팬들이 정말 진짜 피를 토하는 유린당했네. 유린. 예. 유린당한 거. 늘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 예. 국가는 개인들의 연합체입니다. 아, 그 존 F 케네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국가를 네가 뭘 하기 전에 국가를 뭘 할지 생각해라 이런 거. 그 존 F 케네디 저는 존경하죠. 상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따 발언하지 마라. 아,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국가 계약설이든 뭐든 떠나서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국가와 계약 맺어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 그 국가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거. 그 사회계약론은 세금을 뜯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개인의 자유로운 연대로서의 공동체 뭐 그게 이제 확장돼서 국가로 국가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 축구로 갔을 때도 우리 클럽 리그가 중요해지잖아. 도시 국가 형태로 막 이렇게 가잖아. 당연히 글로벌로 가니까. 저는 모든 애국주의 사실은 반대합니다. 애국주의가 별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병대 그 수사단장 네. 그 우리 상병 수사단장을 수사하고 있죠. 예, 수사단장이 이제 항명을 했죠.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죄로 수괴.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슬슬쩍 이제 항명으로 변경을 했대요. 그거보다 조금 처음에 또 집단 항명이더만. 집단 항명 수괴. 예, 수괴. 예. 예.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을 부축해서 위에 들이받는다. 너 뭐 고태타 예. 같은 놈이야. 이렇게 된 거야? 예. 이 사람 한 대령쯤 되나요? 대령이에요. 대령이고. 이 어머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해병 사령관은 별 한 세 개쯤 되잖아. 예. 그건 뭉개주고 대령 두들패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항명을 했고 해서 이제 무마를 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딱 이제 호남 출신이면 딱 아구가 딱 아구가 맞는데. 근데 포항 사람이야. 아하, 그리고 아닌데, 경상도 이거. 사람이야. 아하. 그리고 어머니가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회장 김봉순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불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정의 구현이 되게 하소서. 아들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예, 와. 안중근 의사 어머님 비슷하지. 이 말 두려워하지 말고 의사. 가서 당당하게 죽어라.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이런 것처럼 당당히 가서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쉽게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이 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하반기는 뭐 민주당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민주당한테 네. 조언 드리는 게 그겁니다. 네. 국민의힘과 싸우지 마라.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봐야 답 없다. 그냥 흙탕물 전략, 진흙탕 전략 이걸로 가기 때문에 그들과 부둥켜 안고 싸워봐야 의미가 없고 공무원들을 불러내서 건강한 공무원들의 입으로 윤석열 정권의 맞아요. 국정농단이라든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도록 하자. 맞아요. 그 말씀을 국민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나 또는 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증인 채택할 때 쓸데없이 그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절차적 위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달리 생각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어차피 물타기 내지는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전 투구로 가서 진흙탕에 뭐 여야 뭐 하나 또 시끄럽게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보면서 저들이 왜 잘못되는가를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입증해 보임으로써 저런 것들 이렇게 해서 굳이 제정신이 아닌 것들하고 상종해서 같이 이상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좋겠다. 굉장히 합리적. 그렇죠. 뭐 한동훈 원희룡하고 싸워서 이긴들 뭐 소득이 뭐 있습니까? 뭐, 그렇죠. 예. 이긴들 뭐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집권 1년, 2년 초기 아닙니까? 가장 막강한 권력, 서슬퍼런 권력인데 예. 이때 공익신고, 양심선언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안 그것도 나오죠. 군인이. 예, 네, 그렇죠. 군인이 대령인 분이 전조죠. 이거는 이게 진짜 정권 몰락의 전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 일 잘하잖아요. 아, 잘하죠. 심하게 잘합니다. 그렇죠. 웬만히 그 대통령이 잘못 뽑혀가지고 웬만히 나라를 망쳐먹어도 대한민국은 숨어있는 그 관료의 국가인데 탄탄하지.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 역대급 빌런인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뭐 제가 그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 너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상종하기 힘든 뭐 대화 파트너가 돼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뭐 광장에 나가서 칼부림 하고 폭주하고 이런데 거기서 대화하자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가 늘 자주에는 보수가 아니다 이거는. 그 보수가 아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잘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게 관리하는 건 잘해요. 그 정도 능력은 있지. 네. 그 정도 왜냐면 최고 엘리트들이 공무원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공무원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떨어져 가는 거야. 아, 다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도 그렇잖아. 서울대 학교가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잖아. 네. 그러니까 외국 학생보다 중고등학교 때는 학력 수준이 대단히 높은데 대학만 가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붙으면 바로 판판이 깨지는 거잖아. 또라이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료제를 혁신해야 되는데 관료제 혁신의 방법은 관료제를 서서히 없애가는 거다. 그리고 매뉴얼을 좀 없애자. 우리 뭔 일이 있으면 매뉴얼 만들자는 이제 매뉴얼은 늘 사건 사고 일어난 뒤에 생기잖아요. 네. 그럼 매뉴얼이 아니고 예방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집단 지성을 발휘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맞다, 하나의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자. 경우의 수에 따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정부를 매뉴얼화 시킨 최초의 인물은 박정희입니다. 그걸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이죠. 노무현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의 관료제의 완성태입니다. 그렇지. 완성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는 오히려 관료제를 파괴해가는 그런 시대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매뉴얼이 아무리 좋다 해도 약간 사후약방론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 좋은 그리고 이 발달한 IT 환경에서 AI도 있고 집단 지성을 모으면 얼마나 좋은 애들. 아, 정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은 늘 보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 현상이 보편화되어야지만이 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진보는 뭡니까? 없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내야지잖아요. 발전이라는 것은.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치라는 것이 결국은 퇴행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지. 철학적 이유가 존재하는 그렇지 맞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기 위해서 체계발의 노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희들의 취지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까? 또 있나요? 또 아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 얘기. 좀 이따가 네, 같이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세 번째 코너 박진영의 수준이 다른 평론 수평 논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잘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신당동에서 지금 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당 뭐 많다면 세계 변수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사회 정치에 지역 세대 이념 아. 네. 여기에 대해서 공간이 있어야지 신당이 생깁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공간이 있어야 신당이 생깁니다. 공간이 있어야 신당이 생기는데 지금 중도는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워터멜론이라고 하시는 분들, 예. 과일리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 중도예요. 중도 보수 정도 돼요. 예. 민주당이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도가 안철수의 실패 이후에 네. 자생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도라는 공간에서는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극중주의. 그러나 윤석열 일당이 중도 온건 보수를 버리고 극우 또는 황당무계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폭주했잖아. 중도 보수에 빈 공간이 많아요. 아 중도 보수가 이 중원이 많다. 네, 중도 보수가 많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저는 유승민 신당이다. 아, 여기 대표 떡볶이가 유승민이다. 유승민 신당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은 이념은 차지하고 있어요. 이념이 있지. 이념은 차지하고 있는데 유승민은 지역이 없어요. 유승민은 세대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많이 비어 있는 거야. 아. 자, 여기에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켓? 친박들이야. 친박이지, 그래. 오. 최경환. 그렇지.
예를 들면 또 경산에서 밑에 내려가면 김무성 있죠. 이런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준석. 이준석. 아~ 합쳐지면은 시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6%를 먹을 수 있겠네. 16% 이상도 먹을 수 먹을 있죠. 근데 세 개가 합쳐지기 쉽지 않을 거야. 그게 또 이해관계예요. 아, 이해관계랑 또 그 뿌리가 달라. 박근혜 씨가 유승민 엄청 싫어했잖아. 그렇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지. 근데 정작 구속시킨 분은 윤석열인데. 네. 그래서 유승민이 내보고 왜 이래. 저는 뭐 중도 보수 신당이 성공하려면은 첫 번째 중도가 아니라 보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윤석열은 보수가 아닌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난 그래서 윤석열을 과연 전면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결국은 새로운 당이 생기려면 누가 윤석열과 극단적으로 잘 싸우느냐. 그 명분을 얻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보수를 표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라든가 지역을 하나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결국 최경환 등이라든가 어떤 이 친박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중도 우파라는 어떤 특정 영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념은 존재하죠. 여기서 그죠, 이념적 영토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마음이 상한 보수를 가진 좀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이 갈 곳 이뤄져 있을 때 이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깃발 들고 나가는 그게 이제 세대와 지역을 결합시키면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다. 네. 이런 그래서 거고.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100% 생긴다 신당이. 그렇죠. 그리고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다. 그렇지. 20석은 쉽게 아직에. 20석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옛날 친박 연대도 한 3, 40. 근데 10석만 얻어도. 예,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유승민 신당으로는 4~5석이에요. 그렇지. 비례대표 4~5석 되는 것하고 그렇지. 이준석이 결합하면은 비례대표 10석 이상 가능하다. 최경환과 김무성이 결합하면은 40석도 가능하다. 그럼 자민련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되면서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이 친박 세력들과 이렇게 결합할 가능성이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있으면 뭐 윤석열 일당에게 포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스탠스를 취할 확률은 그럼 달라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주 낮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폭발력이 커지죠. 커지죠. 네.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입을 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당한 게 얼만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꽁잡는 게 매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중도 집회도 합니다만 좀 더 합리적인 게 되려면 그게 뭐 자민련 형태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왔을 때 윤석열이 싫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정통 보수의 복원.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하면서 박근혜를 뒤에 없는다. 그렇지. 그러면은 뭐 40석, 50석 가능하죠. 그러면 일정한 정치적 연대도 좀 가능할 수 있겠지. 이쪽에 뭐 민주당으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니까 윤석열 무도한 세력은 몰아내야 되지 않겠냐. 뭐 좌우중도 합작 집회처럼 조금씩의 손을 뭐 이렇게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손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렇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의 힘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이 이상한 토네이도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공동의 그렇죠. 목표죠. 그렇지. 공동의 목표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당에 대해서 우리가 우파 신당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네. 가치도 있으니까. 네네. 언젠가 그죠? 뭐 저기. 민주당으로만 몰려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우파 신당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럼요. 세상이 그렇죠. 좌우의 날개로 같이 날아야 그래, 그렇죠. 네. 맞죠. 그럼 이쪽은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있을까요? 민주당. 민주당은 분당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 민주당은 늘 호남이 흔들리면은 분당 가능성이 있었는데 호남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가 소멸 안철수 때문에 다 팔려먹었어요. 네, 그렇죠. 철진한 이 브랜드가 돼버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쨌든 양쪽으로 몰리잖아. 그렇죠. 그 블랙홀로 들어가잖아. 네, 오히려 민주당 왼쪽은 좀 비어있다고 봐요. 왼쪽이 비어있다. 민주당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비어있는데 정의당은 아니란 말이야. 그 정의당은 또 아니잖아.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열린민주당류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저는 이제 촛불 집회하는 분들 중에 일부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나오던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천호선 그 선배 등의 네, 지금 노무현재단 참여당 계열 참여당 계열이죠. 유시민 계열. 이쪽들이 또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진보당, 구진보당 계열.
경기동부 쪽에, 예. 경기동부, 예. 옛날 NL 예. 이쪽 계열들이 또 일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진보 쪽이 많기는 또 많네. 잡다 하죠. 근데 저는 다양한 그 시도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뭐 오로지 민주당인데 뭐 열린우리당이 웬 말이냐 신당이 웬 말이냐 하시는데 그건 정말 민주주의를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현재 한국 정치를 생각했을 때 큰 변수는 보수 우파의 신당 출연 가능성이 제일 높고 높다. 파괴력도 높을 수 있고 그것의 규모에 따라 한국 정치의 지형이 어떻게 흔들린가 또 민주당의 위치 스탠스까지 여러 그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선진국 정치 그러면 양당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그건 아니죠. 양당제가 된 나라는 미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말고 뭐 있어요? 대다수의 아이고. 나라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면 다당제 하에 양극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있잖아요. 네. 자유당이 있습니다. 그럼요. 독색당도 있습니다. 있죠, 있죠. 그리고 극우 인민전선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공산당도 있지. 뭐 공산당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은 늘 노동당 아니면 보수당이 합니다. 그렇지. 하는데 나머지 조그만한 군소정당들이 붙어요. 그래서 늘 연대와 연합의 정치가 자기 진영 내에 일상화되어 있고 때로는 진영을 조금씩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처럼 겉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일당으로 가는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대의민주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처럼 민주당, 공화당, 원투 지금 한국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수십 년 전부터 양당제로 가면 한국 정치가 발전할까 위험하다 했지만 결국 정의당의 몰락 그다음에 인위적인 이제 통진당의 탄압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실 좀 이 체계바라 우리도 갖고 있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미국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미국은 양당제 되지 않네 이렇게 하는데 그 제도적 측면이 강한 게요. 유권자 등록 제도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래 그 미국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형이에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전형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내가 투표하고 싶은 사람, 참여하고 싶은 사람, 세금 내는 사람 우선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방식의 전형인 거지. 권리는 자격이 있는 놈한테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순기능도 있는 것이 순기능도 있죠. 아이들, 학생들 대학 보내놓고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다 세금 신고하게 그걸 양성적으로 만들어요. 네. 일찍부터 아이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고 당에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정당 활동을 권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이번 코로나 때 그렇네요. 그러니까 세금 번호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이번 코로나 때 누구에게나 많은 막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좋죠. 이런 점에 미국이 민주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도 있는 게 당 이름도 민주당하고 공화당 두 개잖아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이잖아. 그래 아주 그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정당의 이념도 민주당은 리버럴이에요. 개인주의가 우선해요. 그렇지. 근데 공화당은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여기 또 부딪히고 있고 이렇게 또 논쟁을 해가면서 좀 정형화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권리당원인데 내 권리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혁신안 하자, 대의원제를 어떻게 하자, 1인 1표로 하자 막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데 사실은 미국식으로 서명했으면 아니 그렇게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자격 당연히 있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뭐 이러니까 다 같이 1인 1표 하고 막 싸우고 이래도 뭐 있더만요. 그것도 미국식으로 따르자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네, 그런 그러면 민주당은 신당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계시고 민주당은 분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네. 그러면 저기 그냥 워터멜론 분들이 나가는 건가? 자, 못 나가요. 공천 못 받는 건가? 아니 이상민은 이상민 혼자 나갈 거야. 이상민은 이상민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아, 그 사람 가도 갈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했잖아요. 아, 원래 왔다 갔다 했잖아요. 원래 왔다 갔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개인의 독자적 행동은 가능하나 집단 행동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지? 이재명 체제가 계속 굳건해지면 그건 다시 납작 엎드리나? 엎드리는 거죠. 아 이제 결국은 계속 실컷 까불었으니 이제 조용히 있어보자 이래 되나? 이상민만 나갈 것 같다. 행복한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 뭐 저는 그 부분이 아니, 뭐 이상민 의원이나 이상민 장관이나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검사들하고 아주 친할 거라고 봐요. 아 그럼요. 이름도 같은 그 이상민하고 또 친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아 행안부 장관 그런 스타일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가장 정상적인 이상민 룰라 이상민 외에는 다 정상입니다. 룰라 이상민 룰라 이상 빚도 다 갚았고 정신 차렸으니까 그나마 제일 정상 진행도 잘하잖아. 아니 그러면 그거는요 금태섭 신당 그 김종인 뭐 별 의미 없을까 장혜영 묘호정 양양자 양양자
아, 그 사람들은 제가 그냥 다트 던져보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로는 네. 윤석열 신당과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윤석열 신당, 아, 검사 라인의 독자 정당이 거기 붙어간다? 네, 이제 그게, 그럴 수도 있을까? 어, 그걸 이제 제3지대 통합이라고 하는데 어, 제3지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기존에 있던 당도 오고 새로운 세력도 들어가면서 네. 어, 우리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권력이 있어 여기 리폼하는 것처럼 요요부터라 그런 네, 방식이라고 합니다인데 예, 그런 형태를 구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윤석열 신당이 나올까요? 알 수 없죠. 정치라는 것은. 하여 총선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손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수 쪽에서 손절하겠다 합리적 보수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검사 중심을 해서 돌격대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처럼 가게 되면 그 친윤당으로 가게 되고 지금 내년 총선에 대거 또 검사 공천이 또 부산 부울경 쪽에 또 예정이 돼 있고 그 검사 공천 그럼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창당 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윤석열은 과반이 목표가 아니라 캐비넷을 관리할 수 있는 당, 캐비넷을 관리하는 돌격대 당,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 집권하고 우리 흔히 하는 민주 진영이 200석 이상 되면은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캐비넷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는 몇백석을 가지더라도 의미 없어. 의석은 필요 없다. 나 검찰 캐비넷 있어. 그렇죠. 그처럼 그렇게 네.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검사 탄핵 아직 100명 안 되는 거 보세요. 못하는 거. 아, 검사 탄핵을 안 하더라고. 그게 뭔가 코가 걸린 거죠. 그죠? 그 제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명해라. 그렇지. 검사 탄핵 서명해라. 그 얘기 많이 했더만. 그래서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김용민 의원실을 꼬셔가지고 명단 내놔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에게 공개 네. 질의서 뭐 보내야죠. 검사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느냐. 서명해라. 공개 서명해라. 그렇죠. 그렇게 강박을 좀 해야죠. 그리고 네. 저 총선 다가오면은 저기 한 12월 달쯤에는 윤석열 퇴진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공개 질의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예를 들어 얘기하신 캐비넷을 들고 있으면서 붉은 친윤 근위대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돌격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네. 될 거면 그 지점에서 보수 우파 신당의 영토가 이념적 영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검찰의 캐비넷이나 그들의 힘이 두려워서 목소리 안 내고 있는 몸살이고 있는 부류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는 구체적인 실명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아. 네, 그러니까 그걸 간명하게 얘기하면 검찰왕국, 검찰치하, 검찰통치를 동의하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리되는 그게 거예요? 혁신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물갈이 대상이라고 봐요. 네네네. 뭐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 뭐 그러니까 하위 30%가 없고 뭐 이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퇴진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검찰 독재를 물리치는 데 같이 싸울 것이냐? 검사 탄핵 이걸로 기준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간단한 거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정해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권력은 검찰에게 있고 검찰로부터 네. 나온다고 인정할 건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인정할 건지 그러니까 당원들이 나서서 지난번에 이제 뭐 민민원을 포함해서 민대련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혁신안에 대해서 사실 기초 작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안이 나왔는데 이번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와. 2023년 6월 기준에서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 245만 명이에요. 아, 엄청나다. 예. 상당히 지금 역대 최고 아니에요? 예, 뭐 128만 명 얘기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예. 당원이라는 것은 책임도 많아도 책임과 권리와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된 데는 페이퍼 당원도 좀 많다고 봐요. 내지는 뭐 팬클럽 모으듯이 쫙 아니 팬클럽 모아서 뭐 다행인 거지. 다행인 건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역위원장들 출마자들이 출마용으로 모은 그런 페이퍼 당원들도 내가 우리 이제 페이퍼 컴퍼니 같은 예, 많다고 보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당원이 많다고 좋은 게 당원의 정당은 정치 결사체잖아요. 정치적 결사체. 정치 지금 같이 우리하고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 당원 민주주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지. 침묵하는 다수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압도적으로는 대선을 패배했는데 진짜 1년 새 100만 명 이상이 했지. 권리당원이 맞네. 있다는 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과 새로운 어떤 희망. 여기 복합적이에요.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흐름도 변화잖아요.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를
프레임과 구조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저는 당원들에 대한 교육, 당원들에 대한 결정권을 높여주는 것들, 정책 결정권, 당 운영 결정권을 높여주는 것들, 그 다음에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님 그 개인 방송에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쟤네들이 지금 몇몇이 뭐 이 대의원제 폐지 뭐 1인 1표 이걸 네. 반대하면서 막 목소리를 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미스고부터 그것보다 더 아픈 것 아픈 게 있다.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의원 평가제. 의원 평가제를 안 받으려고 이제 딜 네. 하려고 대의원제 가지고 저는 목소리를 높인다고 봐요. 사실은 대의원제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 의원 평가제라는 게 핵심 안에 있군요. 네, 아, 네, 아 근데 아니 근데 모든 대학도 그렇고 모두 교수도 그렇고 학생도 평가 하죠. 다 받는데 네, 왜 자기들 의견을 안 받아요? 자본주의 정신을 그 배척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데 안 받아? 아니 손님은 왕인데? 당원과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고관인데 무슨 평가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야 이거 딜레마네. 그리고 나는 의뢰 받는 줄 알았는데 극히 당연한 상식을 못 받겠다는 거야? 심지어 이제 공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네. 평가에 대해서 공개를 네. 하고 뭐 도대체 누가 합의 30%에 들었는지 그건 알 권리가 있다. 공개도 안 하겠다는 거. 공개 안 할 건 뭐하러 평가? 아니 그러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 돼 있는데 유독 거기만 안 한다고. 지금 뭐 교수들 같은 경우도 누구도 수십 년 전부터 그대로 평가 다 떠버립니다. 그냥 그렇죠. 뭐 개망신이 되든 뭐 다 뜹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직종에서도 심지어 고객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도 끝나도 이 기사님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또 탈려요? 말래요? 공기는 청정한가요? 운전을 잘하나? 다 누르잖아요. 우리 이제 윤석열 비판할 때 그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걸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공개되잖아, 언론에. 그 공개하지 말자는 소리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야, 이거는 말이야. 그냥 귀족 정치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귀족 정치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뽑아? 맞아요. 귀족 정치하면 된다고. 한국 정치의 형태가 전형적인 귀족정이에요. 그렇죠. 치사하다 이거는.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 시민들한테는 지금 주도권이 바뀌는 것을 저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에 의한 권력 이양을 못 받겠다. 예. 혁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대의원제 가지고 방어막을 쳤다가 마지막에 또 알았어 그럼 대의원제 받아줄 테니까 의원평가제는 없애버리자 한 개 빼줘 이렇게 버텨칠 가능성이 나도 있어요. 나도 방송에서 그렇게 했거든. 네. 전형적인 지금 친일이 국신 나라니까 전형적인 그 쇼부 정치로 들어온다. 일단 그 동일 지역구 3선 그거는 일단 쟤들이 성공했잖아요. 혁신에서 논의되다가 무기력이 없어졌거든. 예. 그거는 죽어도 안 된다 해서 일단 뺐고 동일 지역구 3선 짜장면 네. 금지는 안 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4선도 하고 예, 사실은 의원 평가제 가장 뼈 아픈 의원 평가제를 빼기 위해서 지금 연막을 치는 거다. 그런 거죠. 사실 대의원제 1인 성동격서다. 예, 1인 1표 대의원제에다가 전쟁터를 상관없는 거야. 그 사실은 이미 이거는 당원들의 정치적 승리로 끝난 거거든.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 평가제에 대한 소위 뺑기 전술로서 1인 1표제 반대 이렇게 하고 있다. 투쟁하고 예.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박진영 TV 많이 봐주십시오. 정말 결론이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의 사정을 제일 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지금 늘 빨대 꼽아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빨대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종의 전시 상황을 알려면 난중의 일기를 봐야 되잖아. 이순신의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혁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만족할 네. 만한 어떤 평가들이 있죠. 정치적 않습니까? 승리인 거죠. 맞죠. 예, 정치적인 승리이고 이것을 준비했던 맞습니다. 여러 단체분들, 뭐 네, 민대련, 예. 민민운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단체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셨고, 맞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에너지를 주셨던, 정보와 에너지와 의견을 주셨던 우리 박진영 교수의 그 네. 숨은 공도 있다. 아니, 뭐, 제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구성원들의 승리지, 김문경 혁신위원장의 승리가 아닙니다. 김문경 혁신위원장 칭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 솔직히. 아니, 거기는 처음에는 또 빅살이 냈잖아. 나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 나 처음 봤어. 그때부터 싫었어요, 솔직히.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하고, 이제 혁신위원장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 혁신이 이렇게 우리가 본인이 해서. 자기 이름을 요구를 했대요. 네. 김문경 혁신이라고. 네. 김문경 야, 혁신이라고. 그건 좀 명구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야 네. 아니 우리 주변도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관종 후보 관종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심한 거 아니야? 타인이 제3자가 불러주는 뭐 거지. 몇 년도에 누구 혁신이 때 이렇게 부르지만 본인이 직접 부르지는 않죠. 김상곤 그렇죠. 혁신이라고 부르지만 그때 정식 명칭이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럼요. 김상곤 이름을 네. 다른 혁신의 그렇죠. 이름을 기억을 못했고 김상곤이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김상곤 혁신이라고 기억을 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서복경 교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시던데. 저 애초에 이야기했잖아요. 서복경이 유일하게 기대할 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정당 전공자거든. 네. 정당법? 네, 정당 전공자예요. 전공자고 아주 네. 좀 그 카랑카랑한 그런 말씀하는 그렇죠. 사람. 네. 네. 자, 남토 TV도 유일하게 슈퍼챗이 되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슈퍼마켓만큼 나누고 4달러도 안 오고 해가지고 심지어 시사의 품격이 쏘는 한 50달러 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그냥 현금으로 줄게 나는. 동종교배 같은 거 이렇게 이래다가 돌연변이 나와요. 우리끼리 주고받고 이래다가는 이게 인류가 멸망합니다. 아니 나는 유튜버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슈퍼챗. 아 자기 공부하기에 남쪽 TV가 그렇지, 좋은 채널이에요. 저는 사실은 빨리 주세요 현금을. 슈퍼챗을 유튜버가 또 몇 프로 뛴다면서요? 30% 어마어마해요. 그게 너무 아까운 게 아까워 그냥 써면 돼. 제가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맞지. 있는 이게 지대추구 비슷한 거야. 맞지. 어떻게 보면은 맞지.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서 제가 늘 맞아요.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공공이 개입해서 공공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공공 플랫폼도 만들어라는 주장을 제가 늘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이 슈퍼챗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가 동조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됩니다. 그나마 그 정도도 한국보다 좀 덜 해. 예를 들면 넷플릭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는 좀 다르지만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보통 형식적으로 7:3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한국은 40% 50%도 많아. 그래서 차라리 미국 좀 그래도 좀 폐허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면 30%나 플랫폼이 가져가니까 사실은 직접 돈을 주거나 계좌로 주거나 돈을 받거나 현금 거래하거나 이게 맞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은.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떤 형태든 플랫폼의 절대적 지배력이 강화되는 데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뭔가를 바꿔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국가가 인간을 억압하는 구조. 조지 오웰의 1984년 영화처럼 자본이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완벽하게. 저는 지금 갈 수 있다고 봐요. 완벽하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저항 심리로서 제가 이제 왜 슈퍼챗 안 받냐 그랬는데 제가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지, 하는 거고 맞죠. 또 무슨 그 회원제 그거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멤버십. 멤버십. 어, 멤버십. 그것도 저는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맞죠. 그거는 진짜 공공이나 국가나 뭘 개입을 해서 다수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독점 지배력을 자꾸 강한 모든 전사의 분야에서 독점이 지배하는 예를 들면 마트면 백화점이 지배하고 플랫폼 뭐 예를 들면 교통이면 카카오가 지배하고 계속 극도의 독점화를 가잖아. 이걸 뭔가 빨리 국가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민주주의의 외연이 넓어지지 계속 비닉빈 부익부로만 가잖아. 뭐 완전 통제할 수는 없고 예를 들자면 이런 제어를 해야지. 제어. 저는 그 공기업이 배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달 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안 먹는 거야. 그렇지 얼마. 그렇게 해서 그 라이더들이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민간도 그 플랫폼 이용료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경쟁해야지. 아 그러면서 서로 경쟁이 되게. 한국이 통신 산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민간하고 공공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면서 공공성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SK도 아직도 그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공공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달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유화도 찬성하지 않고 완전 민간화도 찬성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회화도 찬성하지 않고 절충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시스템. 이게 좀 굉장히 모델로서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일종의 이제 견제와 균형을 좀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적용해보자. 공공과 민간이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사익과 공익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완벽한 성공 모델은 없기 때문에. 아, 그 우리 인류에게 아니, 완벽하게 결론 난 건 없잖아. 없지. 생각해 보면. 국유화도 한번 시도해봤고 완전히 민영화도 해봤고 완전한 민영화도 시도해봤고 영국도 있었고 뭐 러시아도 있었고 많으니까 그 다니까 그 어떤 인류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 실험하고 나가는 거잖아.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 순수한 것은 없는 거야 알고 보면. 그렇지. 완벽하게 순수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지만 완벽한 자본주의, 완벽한 뭐 사회주의 국가 없잖아. 그런 건 없죠. 완벽한 건 없죠. 중국이 사회주의입니까? 한국이 자본주의입니까? 순수를 추진하다 보면은 타인을 배격하고
처단하고 자꾸 경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되면 조화는 불가능하죠. 네, 그래요. 구동존의가 돼야지. 구동존의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네. 혹시 그 행동 경제학에 그 나오는 용어인데 넛지, 네. 넛지라는 넛지 이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내용 모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시스템 만들고 뭐 매뉴얼 만들고 이런 네.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넛지 그 책도 있던데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도로에 그 진출로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진출로 하면 분홍색 바닥, 아, 예, 예. 녹색 바닥.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설명이나 표지판 그렇죠, 이런 게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 어떤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게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일종의 어떤 넛지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동의 내에서 물 흐르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굳이 표지판 설명 없이 네. 그렇죠. 도로에서 진출할 때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이걸 보잖아요. 내비를 보죠. 내비를 보는데 거기에도 색깔이 일치를 해요. 그렇더라고요. 분홍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행정가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연스럽게 편의. 그렇죠.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복잡하지 않게. 그걸 넛지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예.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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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두 코너가 남았네요. 전국 노래자랑. 사실 BTS 이제 동원 논란이 있었고 전부 문제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장면이 잘 됐어요. BTS의 정국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정국 노래자랑. 우리 아니, BTS가 7명이라며? 7명이죠. 7명이고 군대 간 사람은 이제 정국이는 아니고 어쨌든 전국 노래자랑은 어떤 미래를 내다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흐르고 있는 우리 또 지금 내비 얘기했습니다만 고속도로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굿세어라 금순아 이 노래를 가지고 구속된 내 은순아 이걸 남은 은순아 참 아이디어 예. 좋아. 뭐 이 정도 아이디어 늘 있지요. 어디 우리 카톡에 올리셨어요? 예 네. 있습니다. 보시고 보자. 제가 잼버리아 전에 했었죠. 근데 이제 잼버리아 터지면서 우리가 잼버리아 노래를 불렀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쭉 가야 될 고속도로 끝까지 가야 될 네. 뭐 소재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우리 장모님을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장모님 우리 양평땅 장모땅 불렀듯이 장모님 한번 집중해 드립시다. 저는 저 개인 방송에서 확 질렀어요. 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로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묻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명백한 국정농단이고 이런 전례가 없었다. 탄핵 고속도로입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까지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몰래 땅 사놓고 이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고속도로를 직접 그쪽으로 휘고 그걸 휘고. 들키니까 또 뭐 그 백지화하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가족이 이런 짓을 과감하게 벌인 적도 없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이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돈 가지고 힘 가진 자들이야 모두 나에게 오라 뭐 이런 거네요. 수고하고 병든 자로 오라는 게 아니고 돈과 물건과 근력이 되는 것은 내 집 앞으로 나와라 이거잖아. 이게 참 웃기네요. 그렇죠. 자, 이 노래는 뭐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부터 해서 젊은 분들 많아. 왜냐하면 요즘 저 트럼프 만에는 조명섭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친구죠. 현인 선생 거부터 많이 부르거든요. 그 조명석 가수도 많이 불렀고 이러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꽤나 아시는 거고 이게 이제 원래는 굿세어라 금순아가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와서 이제 거제에서 태어나고 했지만 흥남 철수 때 나온 건 그런 내용이잖아요. 현인 그래서. 선생이 부른 노래구나. 농보호라 비나할리던 바람 잠흥남 부두에 그거네. 그죠. 신라의 달밤도 아시던. 아하하하 신라의 달밤이여. 젊은 있다. 조명석 가수가 아주 아 아무런 텐션 없이 이렇게 막 찍기고 됩니다. 하는 거 이거 너무 재밌다. 재밌어. 우리 가능합니다. 우리 텐션 없이. 요 노래에서는 이제 힘을 한번 실어보도록. 한번 불러보시죠. 예. 자, 두 분 잘 한번 불러보십시오. 바로 가나요? 원곡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네? 원곡 가나요? 바로 가나요? 원곡? 아니 그 원곡 너무 길어. 개사곡으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저희들이 네. 가겠습니다. 네. 자. 고속도로 휘어가는 바람찬 양평 강상면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사를 봤다
어차피 반주해봐야 안 맞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통장 잠고 보록 나서 법정구속 감방 갔구나. 일가 친척 모두 모여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은순이는 법정구속 사기꾼인데 은순아 보고 싶구나. 양평 땅도 그리워진다. 고속도로 위어가니 통장 잔고 만땅 되겠다. 양평 땅. 자, 조금 높여야 되겠다. 높입시다. 양평 땅에 통장 잔고 실형을 받았다 한들 천기간에 장모사위 변함 있으냐. 은순아 굳세어다오. 검찰왕국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장모사위 춤도 춰보자. 장모사위 춤도 춰보자. 야, 내용은 야, 좋은데. 이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네. 아, 너무 드러나네. 내용은 좋은데, 이 반주도 못 받치고. 아, 이 내용이 아니, 주옥 같은 반주가 내용이. 받칠 수가 없어. 근데 제일 주옥순 같은 내용이. 나는 사실... 제일 좋은데, 오늘이. 아, 그래요? 오늘 네. 버전이 제일 좋은데. 옛날 아니, 아니, 진짜 네. 내가 봤을 때 오늘은 우리 남배우님의 진본명이 그대로 드러났어. 그러네요. 못 부른 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잘했다는 거야? 어, 아, 자꾸 맞추려고. 오늘 좋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예, 안 맞는 건 맞는데. 더 받았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예, 안 맞는 게 맞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아, 네. 뭐 오랜만에 칭찬 한번 받으니까 이 삘이 오네요. 이게 뭐지? 잘하면 칭찬 받지 못합니다. 아, 네. 이렇게 해야 칭찬 받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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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스타일대로 하세요. 아, 약간 칭찬이 약간 네. 진실의 눈빛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어떤 뭐 어. 평소에 바라보던 약간 멸시의 눈빛이 전혀 없고.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아니 이게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아니 가사는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밥은 좀 찌개류로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난 돈가스 좋아하는데. 아, 돈가스. 아, 우리 막 니켈로야. 아니 그 집 돈가스 말고 조금 더 걸어가면 맛있는 집 있어요. 아니 저 오늘 좀 찌개 먹고 싶어요. 네, 저도 약간. 아. 거기 그 아니 우리 한국 국물이나 찌개 있어요. 네. 그래 나는 돈가스 먹고 찌개. 아, 너무 불합파요. 일단 불합파 메뉴 얘기는 다시 고민하라고. 네. 전국 노래자랑 어쨌든 구속됐네 은순아. 고속도로 이어가는 바람찬 양평 강상면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봤다. 은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구해면냐. 통장 잔고 뽀록 나서 법정 구속 감방 갔구나. 일가 친척 모두 모여 지금은 못 살아. 야 일가가 다 모여가지고 은순이는 법정 구속 사기꾼인데 은순아 보고 싶구나. 양평 땅도 그리워진다. 고속도로 이어가니 통장 잔고 만땅 되겠네. 만땅 되겠다. 진짜 우리 시대에. 네. 탁월한 작사가 맞는 말이야. 맞아 맞아. 양평 땅에 통장 잔고 실형을 받았다 한들 천지간에 장모 사이 편함이 있겠느냐. 윤석열이가 내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시는데 은순아 굳세어다 검찰왕국 그날이 내년에 총선에 검찰 다 공천하면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장모 사이 숨도 쳐보자 이제. 그 윤석열이가 장모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했어?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아, 원래 곧 나오십니까? 평소에 계시던 데니까 아, 아, 좀 참고 계십시오. 좀 참고 예.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윤서방,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있었죠. 야 참 네. 이게 이제 사회 비판적인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현실이 그대로라는 게 슬픕니다. 예, 참 잘 보고 싶은데 오늘 좀 반주 보죠. 아니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딱 이렇게 좋았어요. 이게 잘 맞아야 돼. 아, 그렇죠. 본인의 장기를 살리면 안 맞아야 돼. 아이 자꾸 야리는 것 같은데. 아, 야, 야리는 거 아니야. 아, 예, 전문 특수 전문 용어 사용해 죄송합니다. 잘하면 안 돼. 결코 잘하지 말자는 소신하에. 자 우리 마지막 코너 남 배우의 명대사 한마디. 예, 오늘 영화 제목은 뭡니까? 오늘은 뭐냐면 우리 사전 정보 전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사가 있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집 남자는 애를 베게 하고 이 집 여자는 애를 떼게 하고 내 몸은 장난감처럼 뭘 해도 좋은 건가요? 아, 야, 이런 어려운 가사가 있어. 대사입니다. 대사가 중요 있어. 대사입니다. 이게 왜 이 오늘은 작품 전체가 아니라 명대사 한마디로 남배우가 가져왔느냐. 제가 본 영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야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힌트 조금씩 주세요. 미량? 누가 출연했다라든가 뭐 조연으로 누가 출연했다든가 미량을 이야기하면 들킬 테니까. 전도연. 전도 미량?
밀양 아닌데? 밀양에 애를 베진 않죠. 아, 그렇죠. 애를 뱁니다. 전도연의 하녀. 아, 하녀 인겁니다. 아~ 네. 주연이지 전도연이. 그렇죠. 어, 전도연이 하녀 네. 아닙니까? 네. 서번트 서번트라 해놔. 그 네. 노예가 서번트. 메이드가 메이드가. 메이드 하녀. 네. 예. 아니 그 영화에 윤여정 씨가 또 나오는 게 참 압권이더라고. 아 그렇지 이게 뭐냐면 윤여정 씨가 하녀로 데뷔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윤여정 씨가 당대 시대로 봐도 예쁜 캐릭터 배우가 아니잖아. 개성파장 아니야. 근데 그 작품을 누가 만드느냐. 한국의 히치콕이라는 대표적인 의사 출신의 김기영 감독 60년대쯤에 한예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 모든 봉준호 모든 사람들이 오마주하면서 한국 최고의 감독이다. 그리고 그분이 몇 년 전입니다만은 정말 한여 충녀 시리즈가 쭉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본인도 본인 집에서 불이 나서 돌아가셔요. 아~ 굉장히 영화적으로. 그리고 그때 파이프 물고 이렇게 해서 히치콕 느낌인데 네, 네. 이분이 굉장히 앞서간 선진적이고 이미지 샷도 막 쓰고 그래서 후세대 감독들 박찬욱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 자유부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영화? 자유부인은 다른 감독이죠. 아. 거기도 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김기현 감독이 아니고 자유부인 이제 까먹었다. 이거는 임상수 감독 한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임상수 감독이 다시 리메이크 했는데 아. 임상수 감독 거를 보신 거죠. 지금 전도연 씨 나온 거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 시대를 너무 잘 우리 국민이 한여가 된 느낌이라는 거죠. 이 집 남자는 애를 베게 하고 이 지금 윤석열 정부 느낌 아닌가요? 이 집 여자는 애를 떼게 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괄목할 만한 활동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그만 좀 다니시라 나대시지 마시라 내 몸은 장난감처럼 뭘 해도 좋아요. 국민의 입장 아니에요? 내 몸 이렇게 개판치고 잼버리 때 굶기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하고 재난당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가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대사를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연, 이정재, 윤여정, 서우 이렇게 서우 씨가 요즘 자주 안 나오는 거죠. 봤어요? 아, 이 영화는 참 그 미장센도 너무 참 딱 어울리더라. 그게 이제 잘 뽑았더라고요. 김기영 감독의 어떤 그 편집이나 혁명적 표현주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오마주 아, 그런 많이 느낌에서 많이 살아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60년대에 나왔으니까 네. 완전히 혁명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복수하는 장면이 아주 그렇죠, 그렇죠. 네, 인상적이었죠. 아 마지막에 그렇죠. 복수가 있었나요? 일단 잘 복수하셨나요? 복수지, 복수지. 불, 그냥 떠나지 않나요? 불나지. 불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야, 그 불난 게 그러면 김기영 감독에 대한 하나의 오마주도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본인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인생에 대한 오마주처럼.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괜찮은 그 이제 지금 아까 자유부인 같은 경우에는 한영모 감독 건데 이게 56년도 자유부인이 있고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자유부인은 한 81년도에 윤정희 선생이 나왔던 자유부인 아. 그 시대 트렌드 뭐 바람 난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모랄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때는 그 정부의 3S 정책 네. 이런 것도 스레스 정책이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할 때 전두환이 집권하고 네. 스레스 할 때 이제 그 70년 후반에 유신 이후에서 소위 호스테스 영화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 여자 영화의 이제 캐릭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름은 아닙니다만 옛날 이름으로 하면 식모, 버스 안내양, 호스테스 이거밖에 없어. 한국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자의 전성 시대가 버스 운전 75년이잖아. 네. 그러니까 영자가 시골에서 올라오잖아. 이농정책으로. 그래서 도시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또 김수영 감독이 도시로 간 처녀도 있고 이게 다 사회성이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와서 처음에 식모를 하죠. 식모를 해서 그 집 아들이 건드리게 돼가지고 부정한 여자 식으로 하면서 쫓겨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버스 안내하다가 다시 거리의 여자로 가고 버스 안내하면서 팔을 날리고 이러면서 비극적 한국 여성상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고순이를 아시나요? 26 곱하기 365는 제로 뭐 뭉침 사과가 맛있다 뭐 전부 이런 거는 포스텐스로 해가지고 그쪽 영화를 꽉 끼고 계시네요. 여자들을 계속 그냥 음울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음습하게 해서 사회 관심을 못 가지게 하는 게 많았고 그거를 통해서 검열법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세계를 빛낸 여러분들 이것도 깜짝 놀랄 부분이 있어요. 대부의 감독님이니까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예, 예. 코폴라 최고잖아. 예. 하명중 그 하길종 감독 동생 하명중 씨가 있었지만 하길종 감독이라고 있어요. 예. 이 양반이 UCLA 최고의 스타였고
대학생 여가제 전미 뭐 휩쓸고 이래서 29세 UCLA 대학 교수직 제안받고 이랬어요. 근데 코폴라가 맨날 2등 한 거야. 하인총한테 맨날 져. 아시아인한테. 그러니까 막 아프고 열린 거야. 근데 교수직도 제안 안 받고 이 양반이 어디로 오느냐.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긴 좀 그 꼬방 동네 사람들 뭐 이런 거 아니 그거는 이제 배창호가 배창호가 배창호 그 앞에 이장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코리안 뉴웨이브를 나중에 이제 이끌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하길종 감독이 뭐냐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이네 하길종 감독 별들의 고향은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영자 전성시대도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도 했고 아 영자 전성시대는 김호성 감독이고 참 제가 헷갈리는 그게 아니고 바보들의 행진이요 바보들의 행진 잘생겼네 함영중 형이다 보니까 잘생겼네 아니 엄청난 미남입니다 잘생겼네 완전 유럽형 미남이죠 하길종 감독? 하길종 감독이 최고죠 근데 웃긴 게 뭐냐 한국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히트작이 뭡니까? 지금 아까 바보들의 행진이라든가 뭐 별들의 고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사회성이 다 들어가요. 예. 예를 들면 바보들의 행진도 대학에서 저항이지 나름 체육대회 현장면으로 편집돼요. 원래 시위 장면이야.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다 편집되니까 뚜껑이 열리니까 내는 잘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보들의 행진 마지막에 보면 바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계곡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젊은이의 자화상을 보여주는데 델마우로이스 같은 느낌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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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의 행진의 후속편이 고래사냥이라고 보면 그렇지 고래사냥 약간 배창호 배창호 감독도 이어받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한국으로 굳이 오려고 했는 건 와서 나중에 이 충무로에 입성을 해야 되니까 바보들의 행진에 그렇게 편집을 30분 당하면서 가위 잘림 당하면서 하고 별들의 고향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오려고 했는 게 뭐냐면 동학을 다루려고 했어요. 동학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굉장한 어떤 진정한 한국인의 그걸 보여주고 했는데 그걸 못 만들고 극우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하고 논쟁하다가 뇌출혈로 39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대의 자유를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한 거의 뭐 50년 전에 보여준 우리 한국을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천재 감독이죠. 그렇죠. 천재라고 볼 수 있죠. 천재죠. 완전히 천재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천재가 이제 김기영도 있었고 뭐 하길종도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미장호 나오고 우리 대구 출신의 또 배창호 감독 대구의 대표 선배 아닙니까? 그 밑에 네. 이창동 뭐 이런 코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한국 리얼리즘 영화에 또 맥을 잇는 중간에 이제 61년 오발탄의 유현목 감독님이 또 계십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여가 아주 옛날 영화지만 현재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바로 명대사 이 대사가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국민의 모습 이 집 남자, 이 집 여자. 국민을 하녀 취급하는구나. 그렇지. 이 집 남자가 애를 베개 하고 우리를 유린하고 2번 찍게 만들고 이 집 여자는 애를 떼게 하고 김건희 여사 저렇게 날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장난감입니까? 우리 국민의 장난감입니까? 잼버리로, 뭐로, 이태원 참사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야 한면하고 싶다 그지. 오늘 그러니까 저 남배우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뭐 어떤 명언? 아, 명언이 오늘 대사죠. 명언입니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대사는 아닙니다. 네,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건 맞는 말이고, 그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 콕 집어서 화류계 여자의 뭐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 그러면 그 정법 강의를 듣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이나 또 어머니가 들었을 때 야야야, 너 성공하려면 화류계 가야 돼. 화류계 콜, 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 나누면서 좀 차분하게 하면서 좀 편안하게 좀 길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 사이 춤을 추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검찰왕국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국 나라자랑부터 해서 다양하게 신당까지 점집까지 차려가지고 그냥 다 신당 차려가지고 결국 천공까지 다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마칠 때가 되고 한 번씩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체계바라의 노래가 조금은 색다른 컨셉으로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삶, 문화, 예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결국은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집단 지성, 공동체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총장이 누군지를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정도의 신뢰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직접 참여해야 되고 더 정치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치는 나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시죠.
그 미테랑이라는 사람이 14년을 집권하거든요. 그렇죠. 예. 마지막에 그 말을 남깁니다. 결국 진보는 문화로만 남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문화가 융성하고 풍성해야지 그게 진짜 진보고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이 좀 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 그렇지. 그리고 또 이 사회적 명성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아, 좋죠. 늘 좀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문유착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는 문화는 언제나 상시 동원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 동원형 체제 이거 네. 심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런 것들이 뼛속에서부터 바꿔지지 않으면 여전히 유신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다르겠습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유시민이 아닙니다. 유신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신 잘못 들으니까 유시민에 살고 있는 유시민에 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유시민에 사는 건 깜짝 놀랐어. 유시민에 사는 건 그래도 자유주의니까 괜찮지요. 그런데 네. 예. 조금 이렇게 직설적이고 좀 과격할 수는 있어도 유시민의 삶은 좋죠. 그 정도 되면 엄청 유럽 지나가고 훨씬 좋은 나라죠. 예.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체게바라의 노래의 어떤 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댓글로 가감 없이 올려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녹화를 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생방송도 고민을 하고 있고 예. 예, 프리미어로 하니까 아무래도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외에서 올로케를 할 수도 있고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체게바라가 최후를 맞이했던 볼리비아 숲속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해외 로케도 한번 하고 아니면 또 체게바라의 가장 빛나는 행복한 청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쿠바 가서 쿠바 시가 하나 물면서 딱 이래 또 이래 체게바라 노래 체게바라를 상업화 시키면 미국부터 가시죠 예. 코히바 아, 미국부터 미국부터 네. 어디 가야 되나 마이애미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마이애미 더워 아니 그래도 뭐 좀 쿠바 비슷한 데 가야 될 거 아니요 추운 데 가서 아, 그러면 히스패닉 많은 데 가면 되죠 뭐. 네. 히스패닉 LA 가지면 아 LA 가까 아 올랜도 쪽이나 올랜도도 좋고 예 아 LA 가는 게 좋겠네 LA 가면 뭐 다 거기가 비행기 값이 싸 LA가 유진으로 갑시다. 친구가 있으니까 유진 아 유진도 제 친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안 쏘겠습니까? 제 친구이자 오? 형님 후배 아 그죠? 예예예 오 호텔리어? 호텔리어 아 호텔 호텔리어 가지고 호텔 오너가 있습니다 우리 LA에 네. 또 우리 독자분들도 포진하고 계십니다 아 예 아, 해외 고정 간첩들 아 사실 뭐 좋네요. 저희가 체게바라 노래 네. 우리 저 동문들이고 대구 삼총사입니다만은 저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네. 미국 5초에 우리 호텔도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저 아, 진짜요? 네, 바로 쓸 수 있고 그래? 니도 아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잘 아는 분입니다. 아, 네. 그래요? 제 측근입니다. 예. 아, 그렇구나. 아, 어쨌든 미국 호텔에서 뵀든 아니면 쿠바 혁명의 현장에서 뵀든 볼리비아에서 체게바라가 미처 마지막을 이루지 못했던 안타까움의 현장에서 뵀든 체게바라의 노래는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